8733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매수가가 32만 원에 비중은 10%.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5% 또 오늘 좀 큰 하락세가 나왔고요. 22만 3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저점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는데 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도 함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당장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전망을 봤을 땐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흐른단 말이죠. 근데 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과의 주가의 괴리가 존재하는 건데 이미 7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가총액 1위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롱숏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종 삼성전자가 9만 전자까지 찍었다가 지금 아직까지 9만 전자 못 올라오듯이 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다시 그 가격대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인 자금이 어느 쪽으로 이제 몰려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다 반영한 주가가 이미 형성이 된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그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이슈를 뛰어넘을 만한 이슈가 더 존재를 해야 되는데 당장의 흐름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가 외국인과 기관수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계속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신용매물도 소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기술적인 박스권 자리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매물 소화를 통해서 손바뀜 현상들도 다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 저점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지금 반등을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여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저는 분할 매수는 아직 하실 날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될 거고 만약에 21만 원 선이 지지를 해준다라면 다행이겠지만 그 자리까지 이탈되면 다시 한번 이제 뭐 20만 원 하단을 좀 위협하는 흐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조금 접근하기 늦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지금 현재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자금을 좀 운용을 하셔다가 조금 이 자리가 잡혀가는 흐름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좀 적어도 6개월 이후 1년 뒤에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행은 그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회비용의 문제겠죠. 네. 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21만 원선 이탈이 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함께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